일명 공희 선생. 공황님이십니다. 첨성대를 1만 양에 팔아넘기고 계집인 척 2만 양을 발치한 뒤 자취를 감췄는데 헌칠하고 잘생긴 젊은 놈과 짤똥하고 못생긴 늙은 놈. 최근 몇 년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봉희 선생 패가 바로 이번 사건의 범인들이다. 한동 조심 빠도. 이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내가 가진 돈입니다. 전설적인 짜핀 집단.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시는구만. 위험한 게 재미나지 않습니까? 대동강을 팝시다. 대동강? 어떻게? 밤은 이 오디주의 대동강을 독주. 놈이 지나치지 못할 미끼를 던져야지. 거사는 내일 밤 3시에 나랑 뭐 하나 지읍시다. 자네도 아주 용한 무당이라면서. 재파이정 시성 최다 편지. 대동강을 판다고? 어때? 좀 입맛이 다셔도? 신나게 따라보자. 당연한 소리래. 편신, 편괴, 진신당.